왜 이렇게 무례하신가? 최우 선생님은 양구 가르친다고. 양구? 양구 가르친다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요. 예. 자, 신의 라이프, 유어 라이프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아, 이분 제가 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제가 신의 라이프 라이브러리에서 프롤로그를 읽어드렸던 책의 저자십니다. 우리 신승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에 진짜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제가 확 낚아채서 어떻게든 빨리 좀 모시고 싶어서. 신의 라이프 유어 라이프는 게스트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원래 먹으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승규 집사님 단골 식당은 당연히 미국 뉴저지 뉴욕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뭐 시기도 시기인지라 오늘 이렇게 간소하게 음식은 없이 물 한잔 놓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살아오신 얘기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과거의 인생 로드맵. 우선 태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억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딱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른 네. 게 뭐냐면 제가 누워있고 엄마가 생활에서 흔히 쓰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네네. 뭐 우유병도 들고 뭐 조그만 시계도 들고 그런 것들을 들고 네. 이게 뭐야 물어보는 그 기억이 나요. 태어났을 때부터 녹내장이 있어갖고 눈이 안 좋으니까 네. 이제 처음에 수술을 좀 잘못해서 아기 때 수술하셨구나. 3개월 됐을 때 수술을 해서 네. 한 살 되기 전에 왼쪽 눈의 시력은 거의 잃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갖고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애가 얼마나 시력이 좋아졌거나 나빠졌거나 그거를 이제 알기 테스트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아 그게 한 몇 살 때쯤이셨던 것 같으세요? 두세 살, 네 살 뭐 이럴 때 이럴 때니까 결국은 저는 일곱 살 때 녹내장 플러스 망막팡이 왔어요. 오른쪽 눈에 망막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게 망막팡이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거의 입원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손으로 꿰매는 거니까 망막 수술은 한국 전역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이게 아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두 달 내지 세 달을 완전히 그 침대에 묶어서 머리 고정시켜 놓고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때는 손 묶고 왜냐면 손을 만지니까 세상에 그렇게 두 달을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뭐 눈도 눈이지만 이 그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다리에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나요. 어머나 근데 그걸 두 번이나 했는데 와 그 어릴 때 예. 결과 안 되고 이제 아홉 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아유 그러면은 아홉 살 전에는 보셨던 거네요. 그래도 그렇죠. 꽤 잘 봤어요. 병원에 자주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런 거 외에는 그냥 보통 아이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뭐 애들이랑 전장놀이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을 치기는 잘 못했는데 너무 구슬이 작아서 안 보여갖고. 그러면은 아홉 살 때는 뭐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녀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때는 시력이 없는 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저는 서울매학교라는 효자동에 있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아유, 예. 부모님이 충분히 이렇게 차 태워서 통학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얘는 독립적으로 살게 하려면 기숙사에서 살게 해라. 그걸 이제 그 조언을 받아들이셔서 기억도 다 기억이나 이런 데이트 같은 것들이 예. 1학년 1월에 기숙사에 입사해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매망께서 정말 엄마 아빠 가족 보고 싶으셨겠어요. 주말마다 갔어요. 아 주말마다.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럼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도 기숙사에서 처음엔 좀 보이다가 그쵸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는 네. 제가 생각해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예. 가을. 그게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예. 저희 학교 교문 바깥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예. 그거를 그해 가을에 봤어요. 아, 근데 어떡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어머 세상에. 그 전까지는 다 봤었는데 보였는데 그쵸. 어느 날 딱 안 보이게 되는 네, 그렇죠. 상상이 안 가요. 그 9살의 소년이 네.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예. 어제까지는 그래도 희미하게 보였던 것들이 근데 그런 게 저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레인지 해주신 그런 섬세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한참 예민한 청소년 이럴 때가 아니어서. 예, 너무 일찍이라서. 예. 또 그 다음에 또 인생 큰 일은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유학의 찬스겠죠. 어머니가 피아노 레슨을 고집하셔서 사실 음악에 소질이 없는데 아홉 살 때부터 시력이 거의 없어질 때쯤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아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돼서 우리 학교 사중창단이 미국에 이제 펀드레이징 투어를 가는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맹학교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었어요. 피아노를 치니까. 예. 그때는 이제 그분들은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좀 데려와서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시간을 잘 맞추고 장소에 잘 골라서. 야, 진짜 절묘하게 그때 거기에 딱 우리 신승규님이 가 있었던 게 대단한 거네요. 예. 그래서 올 생각이 없냐고. 오, 그래서, 장학금 받고. 예,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됐어요. 와, 그래서 미국을 정확히 몇 살 때 가신 거죠? 15살 때. 15살 때 예.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빙 날아가셨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참,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진짜 가고는 싶은데 두렵고 암담하죠. 뭐냐면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떠나서 예. 진짜 그 모르는 그런 데 간다는 게 진짜 예.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통 아이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될 때 눈치 보고 네. 그치, 바디랭귀지나 눈치로 해결이 되는데 네. 저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유, 진짜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진짜 완전히 바보처럼 앉아서 이게 뭐가 일어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겠네요. 한 두세 달을 그렇게 지냈어요. 와, 진짜 보고 판단이라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처음엔 말도 안 통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초청해 주신 장학금 주신 학교에 오래 못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게 특수학교다 보니까 너무 그 학업에 열정이 없었고 미국에는 그 특수교육이라는 게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그냥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예. 예.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도 제가 100점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투머치 배려구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에 문제 10개를 선생님이 불러주고 답을 얘기해주고 그거 똑같은 문제로 그 다음날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매기니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거기에 계속 다니다가는 대학교도 잘 못 갈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구매해 주신 분이 저희 미국 그 부모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제가 원래는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친구인데 네. 얘가 필라델피아 가니까 너는 늦어져 있고 하니까 그냥 현지에서 얘가 꼭 뭐 필요할 때 네. 연락할 수 있는 줘라. 아예. 그런 사람이 되줘라 했는데 네. 제가 여기 이 학교에 계속 못 있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뭐 유병 그런 거 없이 당신들 애들 다 키웠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집이 이제 비고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자 해서 저의 이제 미국 가족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로 옮기게 됐고 그 빅딜이죠. 와 진짜 빅딜이네요. 네, 그거 몇 살 때요? 그때가 16살 때 1년 후에 유학 간 1년 아니, 후에. 1년에 말도 잘 배우기 솔직히 조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때 이미 아 여기 공부는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16살부터 그냥 일반 학교. 네, 고등학교 다녔고요. 어려움은 별로 없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도했듯이 네. 너무 그 역사를 잘해주셔서 그 학교가 시각장애인 학생을 갖춰본 적이 없는 아 그런 학교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9월부터 학생이 하나 오는데 걔 못 보는 애야 이러니까 농담하지 말고 진짜 뭐 이랬대.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한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이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그냥 뭐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갔을 때 예. 수학이 가르쳐 보니까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예. 너는 우리 학교 9학년 대표로 수학 경시대 거기에 나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을 해서 수학 문제를 점자로 찍어줄 데가 없냐 뭐 그걸 이분이 알아보셔서 저는 항상 그거를 점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셨구나.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 그런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분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동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는 역사도 별로 없는 시골 고등학교에서 예. 저라는 애 하나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 그런 것도 하고 뭐 세상에. 체육 선생님은 양궁 가르친다고. 양궁? 양궁 가르친다고. 와 대박이다. 그걸 고민 하셔갖고 예. 너가 여기서 바라보는 게 표적이야. 그러니까 그 표적을 맞추려면 네. 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쏴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들 스코어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네. 시각장애였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자. 와. 저는 사실 양궁보다는 예. 그때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는 뭐였었냐면 대입을 네.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고 할 때 유학생 신분이랑 입학 원서를 받기 전에 너네 돈 있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재정을 보여줘서 필요했구나. 예.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선생님들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예.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학교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다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 예일 이런 데는 아이비리그네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예. 이 학교에서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애를 보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너가 그러면 넘버원이 돼보자 이렇게. 그것도 역시 가능성을 해보자. 그냥 막 열어주시는 거네요. 해보자. 해보면 별로 그렇게 안 될 거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계속 한지라 네. 뭐 전교 5등 했었고 와. 뭐 스코어 같은 것도 굉장히 겸손하게 전교 5등 했었고 말씀하시는 아니 원래 전교 2등 하다가 밀려나왔고 아 공부를 진짜 잘하셨구나. 네, 고등학교까지 잘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버드나 이런 데서 원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들을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 유학생이고 네. 둘째 시각장애인 학생이고 셋째 그 에세이 잘 쓰셨겠네요.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글 쓰는 거가 굉장히 그 유니크하게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원하거든요. Dare to lead이라 그래서 네. 용기를 내어 리더가 되기 뭐 이런 거예요. Dare to lead. 예.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이건 사실 대입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서 학생회 회장을 했었어요. 유일한 한국인 학생이었고 흑인 한 명, 중국인 한 명, 저 합쳐서 세 명 빼면 다 백인이었던 그 학교에서 Dare to lead. 그러니까 감히 내가 리더 하겠다고 출하한 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굉장히 재미있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모금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별로 그렇게 돈이 안 모여서 경쟁을 좀 템퍼처를 높이자. 네네.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페니 레이스라고 해서 박스에다 1센트짜리를 많이 넣으면 포인트를 하나씩 주는데 단 1센트가 아니고 예. 다른 뭐 지폐 같은 게 나오면 그건 다 마이너스를 하자. 어머. 어머. 그러니까 10달러짜리를 넣으면 1000포인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의 박스에는 페니를 넣고 다른 클래스 박스에는 달러를 넣고 10불짜리를 넣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기지 못하게 일부러 그러면서 아침마다 어제까지 모인 거를 아나운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9학년은 지금 뭐 마이너스 몇만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그거를 아워 바이 아워 카운트를 했어요. 3시에 마감을 한다 그러면 예. 가서 서갖고 이길 것 같은 네. 클래스 박스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갖고 그 해에 모금을 한 게 열 몇 배를 모금을 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걸 쓰신 거구나. 네. 그래서 하버드에서 합격을 받으신 거예요? 하버드, 프린스턴, 유펜 다요? MIT 그런 데서 다 액셉트를 받았지. 와 소름 돋는다. 그래서 하버드를 택하신 이유는요? 사실 제일 가고 싶었던 데는 프린스턴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든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보자 하는 거. 예,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게 예. 시각장애인이다 하면 예. 예.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딱딱 이거야. 맞습니다. 한정돼 있어.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당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요. 네. 사실은 제가 학교를 다니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는 이걸 모르는데 영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영리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용하는 케이스는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없다와 하나도 없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 사실 커리어를 시작하고 한 10년 후부터 한국에 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트라이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도 해보고 그러면 안 되고 아... 네, 그랬었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네. 그럼 하버드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고 네. 나서는 또 인생의 또 큰 포인트는 어떤 게 있나요? 진로를 선택할 때 네. 한국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대를 향한 프리메드 네. 아니면 법대를 향한 프리로. 네, 예, 맞아요. 우선 시각장애인 의사가 그때 몇 년 전에 저같이 전혀 못 보시는 분이 정신과 의사가 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보고 네. 나도 그러면 프리메드를 하자 그래서 예. 했었는데 3학년 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라고 이렇게 한국 여기 의사협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 테크니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는 규칙 같은 게 뭐였었냐면 의사라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과하시면서 거의 시각장애인이라면 불가능해진 거죠. 의대 간다는 게.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참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하버드 프리메드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으며 뭐 네. 하나님이 진짜 계속 나랑 같이 계신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방황을 하다가 예. 진로를 좀 바꿔서 대학원을 심리학과 경영학을 복합한 조직학을 공부하러 MIT 대학원을 갔고 1990년에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라고 장애인 법이 미국에서 새로 생겼어요. 마침 생겼구나.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월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꼭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예. 그건 진짜 월스트리트는 진짜 중요한 숫자들을 다 다루는 곳인데 그렇죠. 예,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뭐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네. 어떤 교수님이 그럼 너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월가 가서 인턴십 해보고 해봐라. 그래서 이제 또 해보셨군요. 그래서 해본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JP모건에 가서 인턴으로 일을 했고 근데 인턴으로 일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너무 실질적인 일을 하니까 재밌어서 나 이거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학위를 포기하고 JP모건에 오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응시를 해라, 어플라이를 해라. 네,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고 그분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네. 올라가신 거구나. MIT로 들어가지 않고 예. 교수님께 1년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아예 거기로 눌러 앉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네요. 예, 예. 근데 저는 뭐 책을 읽었으니까 아침에 가면 쫙 메일을 읽어주는 기계. 예, 뭐 이런 그런 기계가 발달해서도 훨씬 더 많이 편해지셨겠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런 정보를 말로 읽어주고 점자로 나타내줘요. 점자 디스플레이로.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스크린을 들여다보면서 컴퓨터를 예, 예. 쓰지만 저는 귀에 꼽고 그 말하는 걸 듣기 위해서 그다음에 손으로 점자 패드를 읽으면서 예, 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이 그렇게 상상하시는 것처럼 장애벽이 높은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신수빈님 이후로 예. 또 생겼나요? 시각장애인들이 월가에 진출하는 예, 예, 예. 일이? 지금 사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야, 멋지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랑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모님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제가 94년에 뉴욕으로 왔고요. 네. 이 사람은 95년 2월 달에 미랄 장애인 선교회라고 네. 해서 뉴욕 퀸즈에 있는 그런 선교단체에 방문을 했었고, 그때 만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호감이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안내견과 같이 다녔거든요.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강아지. 옐로 레벨을 주고. 예, 예. 그래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자매님들이 많이 관심을 줬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네. 막 그랬었는데, 유난히 이분만, 진짜 싫어했어요, 걔를. 걔를 싫어했다기보다.
이렇게 털이 날리니까 아,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날려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너무 왜 이렇게, 그 모습이 그려져요. 왜 이렇게 무례하신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JP모건사에서는 그때는 까만 양복을 입고 다녔었고 이 친구가 이제 그 옐로우 래빗에서 보니까 이제 털이 라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보이고. 그 양복이 다 묻었구나. 아, 보이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예.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또 그 속으로 그냥 그러고 있지 않고 겉으로 표현을 하셔서. 예. 아, 진짜 무례하시다. 그랬었는데 이제. 인정사정 없는 여자네 이러셨겠네요. 그랬었는데 그 여름에 장애인분들 데리고 미추실을 가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그거를 저한테 다 어레인지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보니까 주위에 이거를 진짜 같이 도와서 네. 할 사람을 보니까 예.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와달라. 내가 이거 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혼자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좀 그러니까 아, 그 무례한 분 도와달라고 네. 같이 준비를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네.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게 되고 세상에 아, 이렇게 남의 이 연애 얘기를 들으면 아우 막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좀 예. 이제 가까워지고 예.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됐죠. 세상에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하신 거예요? 아 너무 급했어요. 그래갖고 예. 그때가 뭐 6월 7월 이랬었는데 네. 결혼을 그 다음에 3월에 했어요. 그러면 만나서 무례하다고 생각한 시간까지 앞에서 1년 조금 넘었었는데 겨우 조금 넘었네요. 네, 요즘 아슬아슬했는데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데요. 네, 좋아요. 네. 잘 맞아 아직도. 26년이 됐는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네. 저희가 2014년에 예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진이가 그때 정확히? 만 12살이었고. 12살. 네. 그때부터 서로 적응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고. 신생아 입양은 쉽지만. 그쵸, 그쵸. 여러 번 말씀드린 듯이 6개월 이상 된 아이부터 거의 연장하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이제 낯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어렵죠. 거의 만 13살에 다니는. 그렇죠. 우리 예진이는 13살까지 딴 세상에 살던 아이인데. 데리고 와서 이제 너무나 진짜 좀 힘든 그런. 얼마나 세월이 어렵겠어요. 계속 됐는데. 엄마, 아빠도 어렵고 예진이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진이는 예를 들어서 엄마나 아빠의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아, 그렇죠. 우리는 얘를 딸처럼 데리고 왔는데 네. 우리를 계속 후원자 같은 뉘앙스로 대하니까 네. 더 또 혼란스럽고 말하자면 진짜 저분도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걸 계속 되다가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장 아름다운 장면. 우리 예진이가 2020년에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고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겨울방학이 돼서 돌아왔거든요. 예. 그때 엄마와 딸이 앉아서 서글서글 얘기하는 것.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그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떨어져서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뭐 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전혀 아니 그때 너무 저는 감동을 받았고요. 네. 저게 진짜 사랑의 결실이고 혈액으로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으로 사랑으로 맺혀져서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아 저렇게 모녀가 되었구나. 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13살 때 왔을 때 아주 힘든 몇 년을 엄청나게 힘든 네, 네, 네. 부모님도 또 예진이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그쵸. 한데 끝까지 견뎌내셨고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를 거쳐서 이제 완전한 가족으로 탄생이 된 거네요. 네. 아, 말씀 들어도 그 장면이, 아, 저한테도 너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면서 가슴 뭉클해지네요. 이게 사실 해외 입양이라는 게 꼭 민족이 다른 그런 외국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교포들이 입양을 많이 원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다 똑같은 해외 입양으로 하니까 교포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이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우리 보육원에 있는 예진이 같은 아이들이 쉽게 입양으로 가면 그냥 공립학교도 다닐 수 있고 더 어릴 때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썼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유학을 가니까 학비도 더 많이 들고 사립으로 맞습니다. 가야 돼서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걸 들으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저 두 사람이 저기까지 왔구나. 네 진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그럼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뻤던 순간은? 기뻤던 순간은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둘이 나란히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좌석에 앉았을 때, 아, 이 옆에 있는 내 사람이 생겼다. 그 생각해서 너무 기뻤고요. 예. 마찬가지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그렇게 원했던, 오랫동안 원했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분만실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머리가 네. 나올 때, 예, 예, 예. 제 손을 갖다가 아이 머리에 이렇게 만지게 해주셨구나. 네.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프롤로그에도 읽었었지만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던 부분이 두 부분이거든요. 그 엄마 얼굴이 점점 희미해졌을 때. 네, 생각이 안 난다고 할 때. 예. 그 부분 읽으면서 너무 눈물 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얼굴 한 번만이라도 딱 예. 보고 싶다 하는. 예. 아. 예, 그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예. 아, 근데 그 아기를 이제 안고 다니는데 참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떨어질까봐 부딪힐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렇죠 그렇죠 도어 프레임이 여기 있고 여기 아이고 예예 예. 아 세상에 진짜 그 애지중지. 아 우리 순기님이 못하는 건 뭔가요? 뭘 못 버려요. 아 뭐 제가 한번 떠야겠는데요. 우리 순기님 댁에 신박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려야 될 텐데. 왜냐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 장애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무엇이 약간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니면 더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뭘 버리지를 못해요. 아, 확확 바꾸고 이런 것부터 하시는구나. 네, 사실 증권을 사도 네. 과감하게 팔고 딴 걸 사야 될 때 잘 못하고 아, 못 버리는 거 아, 잘 버리지를 못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뉴저지에 가겠습니다. 신승희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지만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드셨던 그런 뜻이 있고 네.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도 그 성공 꼭 하고 싶네요. 제가 40이 되면서 너무 받고만 산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40 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며 그럴 때 이제 저도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에 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저는 은혜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었냐면 가족이 둘이에요. 에이. 한국에서 낳아주시고 15살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있고 형 동생 있고 유학한 후에 우연히 만나서 가족이 된 미국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둘이나 있는데 한국의 그 보육원의 아이들이 저는 보육원을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진짜. 근데 예. 저 2008년 9년 10년 이때 그거를 듣고 그때 당시 한 2만 명 넘는 아이들이 네. 보육원 시설에 살고 있고 그 중에 뭐 대다수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인데.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저는 너무 좋은 가족이 둘이나 있는 거. 친생 가족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봐주신 양가족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서 이런 시설에 산다는 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이들 몇 명과 보육원 선생님들 몇 명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은 많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 디즈니랜드도 가보고요. 디즈니도 가고 구글도 가고 페이스북도 가고 우리도 못 가본데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분야가 예. 증권 분야니까 네.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뉴욕 예. 그 주식 시장 그다음에 또 연방 준비은행이 뉴욕에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지하에 세계 많은 나라의 금괴를 맡아주는 일을 해요. 와 가서 보여주면 애들 좋아하겠다. 와. 근데 눈치를 보니까 구글 페이스북이 훨씬 더 흥미가 있지 얘네들한테는 여기가 뭐 하는데 나한테 직접적인 이 핸드폰 안에 있는 구글과 애플이 더 관심사지. 그쵸. 관계없는 저 금덩어리와 주식은 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해주고 그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야나와 같이 하기 시작했고 야나라는 단체는 2012년에 10년 전에 이게 한 교회에서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요.
계속 할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이사장을 맡고 아니, 책임을 맡고 제가 듣기로는 네. 월급이 바뀌는 커녕 아니, 계속 아, 그쵸, 그쵸. 돈을 넣는 이사직을 아니, 이사들, 몇 년째 계속하고 예,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사들이 다 그런 거죠. 미국의 비영리단체 이사들은 돈을 내고 돈을 또 끌어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야나 미니스트리에서 보육원 아이들 유학생을 받은 게 7명이라고요? 7명이고 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영어 연수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들은 1년 단기 연수로 예. 그쵸 그쵸 지금 작년 말에 온 친구가 이제 스타트를 했고 벌써 올해 말 갈 친구 내년 갈 친구가 벌써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죠. 얼마나 그런 기회를 또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아이들은요. 네, 그러니까. 20년 후에 나. 20년 후니까 제가 70대 중반인데 예. 네, 그때도 저 사람이랑 같이 팔 잡고 다니는 거 그게 한 가지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때면 좋은 사회가 배우자. 있는 나 네. 며느리가 있는 나 손주들을 알아보는 나 아, 세상에 그게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요. 예. 미국의 밀튼 허쉬 스쿨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펜실베니아에 허쉬 초콜릿 다 아시죠? 예, 예, 예. 허쉬 초콜릿 회사를 만든 밀튼 허쉬라는 분이 자녀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를 했냐면 예. 자신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직분을 대다수를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하시고 뜻이 뭐였냐면 어려운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키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룹홈을 만들어서 6명 정도의 아이들을 같은 그룹홈 패런트를 하여하거든요. 부모 밑에서 애들을 크게 하고 그 애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에 내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한국에 그걸 그런 걸 하고 싶은데 20년 후면 그런 학교를 세울 만한 준비가 되는 거. 아, 그거를 볼 수 있는 나. 예. 네, 그거가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사실 아이들을 교육만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예. 아이들을 그런 가정 환경에서 키워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 지금 한국에서 사실은 보육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예.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가정에서 크는 게 더 좋고 근데 그게 힘들다면 보육원과 그런 위탁 가정 네. 중간에 그렇죠. 솔루션이 저는 예.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슷한 모델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무브먼트가 생겨서 아이들이 어른의 그 케어를 받으면서 살고 교육은 교육대로 받고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도. 예.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드렸듯이 20년 후에는 그런 게 스타트 할 수 있는 예.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보는 볼 수 있는 저가 됐습니다. 아우 예 멋집니다. 아우 저도 그 일에 꼭 동참하고 싶어요 함께. 아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책을 통해서도 읽어서도 알고 있지만 또 말씀도 몇 번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쫙 긴 얘기를 들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참 정말 좋은 분이다. 이분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신의라이프 유얼라이프를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승기님이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